자, 상용 로고입니다. 상용 로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상용,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인데, 많이 쓰이는 이 상용 로그인데, 얘는 뭐냐, 밑을 시분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로그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적겠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져도 10이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알겠니? 그러면 얘는 1이겠죠. 맞지? 밑과 진수 같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돼요? 10의 3제곱이니까 3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분의 1 나가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맞니? 이해됩니까? 얘는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은 뭔데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맞니? 마이너스 2 된다는 거야. 자, 일단 상용 로그라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 상용 로그는 많이 쓰이니까 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제 이 표를 보고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자, 당연히 표 읽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 로그 5.73이라고 돼 있어. 맞지? 로그 5.73이라고 돼 있으면 5.7하고 3하고만 읽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제곱근표일 뜻이 똑같습니다. 근데 자, 얘도 제곱근표와 똑같이 1.00부터 9.99까지 밖에 없어. 제곱근표는 99.9까지 나와있지만 얘는 1.00부터 9.99까지 밖에 없다고. 그래서 1과 10 사이에 있는 숫자 맞죠? 만 알 수 있고 그 밖에 있는 숫자는 표로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표로 구하게 나타낼 수 있어. 왜냐하면 자릿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정수가 바뀌는 거거든. 소수에 대한 내용은 똑같아요. 봐봐, 예를 볼까요? 봐봐, 문제에서 나와 있는 거야. 로그 3이라고 돼 있으면, 로그 3은 자, 표 있는 걸로 씁시다. 봐봐라, 로그 5.73이라는 거는 문제에서 얼마로 나왔냐, 0.758이야. 점점이 소점 얘기하는 겁니다. 0.758이에요. 알겠니? 됐어요. 근데 쌤, 이 숫자 배열이 일치하다면 봐봐, 로그 57.3이라는 거는 숫자 배열은 일치해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로그 10 곱하기 5.73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맞아? 자, 곱하기는 우리 뭘로 만들 수 있고요? 더 셈으로 떨어뜨려 넣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로그 10이랑 로그 5.73이랑 더한 케이스가 되어버리고, 로그 10은 1이고 얘는 0.758이가 되어버려요. 맞니? 그래서 얘는 1.758입니다. 이 내용 지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변형해 쓰는 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거야. 쌤, 숫자의 배열이 같다면 이거에 대한 소수 부분은 일치합니다. 알겠니?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해서는 정수에, 이게 1의 자리만 나와있든지 10의 자리가 나와있든지에 따라서는 뭐만 바뀐다? 정수 부분의 숫자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숫자가 이걸 많이 벗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니? 자, 그래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 57.3은 쌤 보여줬어요. 맞지? 하나 더 봅시다. 자, 로그 0.573이에요. 일단 573이라는 배열은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는 소수점 한, 정수가 한 자리의 정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1의 자리를 띄고 있는 거. 그럼 얘를 1의 자리로 만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 573 에다가 얼마 곱해야 얘가 되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소수점이 1로 땡겨야 됐지? 맞죠? 그럼 얘는 10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떨어뜨리면 얼마 된다? 얘는 자, 로그 5.73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니? 얘 계산하면 얼마인데요? 자, 요것도 먼저 적혀요.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1입니까? 얘는요? 0.758이죠. 맞니?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2, 4, 1,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니? 그럼 얘네에게, 쌤,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은 뭐예요? 이 숫자의 소수 부분은 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놈의 소수 부분은 얘입니다. 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이렇게 구분되는 거야. 다시 얘기할게요. 소수 부분은 음수가 없어. 요 뒤에 나오는 건데요.
정수부문하고 소수부문 나오는데 어떠한 숫자를 쪼개서 정리해봤더니 N은 정수부문이죠. 근데 이거의 소수부문은요 무조건 0과 1 사이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내가 푸는 게 이게 이렇게 나왔다 치면 이놈의 소수부문 이거라 하면 0.-0.2418로 읽는 게 아니고 얘에다가 뭐 해야 돼? 더하기를 해주고 여기 빼기 해주고 여기에 더하기를 해주고 여기 빼기를 해주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더하기를 하면 얼마 돼요? 0.758이 나오죠. 마이너스 0이랑 마이너스 0.2418이잖아. 소수분이 음수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 내가 지금. 그래서 여기 더하기를 해주고 여기 빼기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 되고 여기는 0.758이 나올 거 아니야. 이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정수부문을 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게 다른 책에 뭐 옛날 책으로 보면 지표와 가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피우고 치우고 그냥 정수부문 소수부문을 읽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저게 정수부문이라고요? 얘는 정수부문 얘는 소수부문. 그걸 선생님 가는 건 정수부문이라고 읽었어요. 내가 이거를? 네. 아 잘못 읽었네. 얘는 정수부문 얘는 소수부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수부문과 소수부문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서 풀 수 있어야 돼. 자, 뭐 내가 무슨 수를 해줘야 되나? 계산서를 했단 말인가?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2랑 다음 얼만데? 마이너스 2. 어? 아니. 이거 뭐 이상한 소리 아닙니까? 마이너스 2. 큰 셋, 작은 셋 빼고. 괜찮아. 어? 부호 만들어 주면 되잖아. 이상한 뭐지?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형 로그의 값이 음수일 때는 정수부문과 소수부문을 어떻게 한다? 내가 얘기했죠. 소수부문의 범위는 항상 어디다? 0과 1 사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음수라고 이렇게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니? 얘는 지금 뭐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1355잖아. 맞니? 그럼 얘는 1 더하고 여기 1 빼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0.8645로 바뀌죠. 맞니? 그래서 아 이놈의 정수분은 얘고 소수분은 이놈인 거야. 정수분을 마이너스 2 소수분을 마이너스 0.1355 하면 틀린 거라고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봐봐. 상형 로그의 정수분은 자 봐라 이거 중요한 거야. 애들 많이 틀리는 거고 상형 로그의 정수부문은 정수부문이 n자리인 수의 상형 로그의 정수부문은 n-1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로그 1이 얼마예요? 0이죠. 내가 정수부문만 얘기한다 지금. 그래서 쉽게 로그 10은 얼만데? 1이죠. 로그 100은요? 2. 2죠. 10의 제곱이니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로그 1000은요? 자 이 말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쌤, 얘가 한 자리니까요. 여기서 1 뺀 뭐가 나온다? 0 나온다고. 다시, 얘가 지금 몇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잖아. 숫자로 적을게 일부러. 그래서 여기 1 뺀 1이 나온다고. 정수부분 무조건. 얘는 세 자리 숫자니까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고 네 자리 숫자니까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로그 9872. 뭐 얼마 나왔다 이런 건 표를 못 구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딴 건 몰라도 얘가 지금 뭐라는 건 알 수 있어. 얼마? 3점 얼마야. 알겠니? 왜요? 로그 만이 얼마거든? 4거든요. 그러니까 만보다 작은 숫자니까 3점 얼마 나오겠지. 또 로그 1000이 얼마거든?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있으니까 3점 얼마겠죠. 그래서 자릿수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비교한다? 아 얘들이 진수가 몇 자리인지 판단하고 진수가 한 자리이면 정수분은 0이고 진수가 두 자리이면 정수분은 1이고 진수가 세 자리 숫자면 정수분은 2고 맞지? 진수가 n 자리 숫자면 정수분은 n-1로 나온다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 소수점 아래에서 지금 문제에서 n번째 자리 음수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봅니다. 자 여기서 음수를 봐볼게요. 로그
마이너스 0.1. 아니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음수가 아니고. 자, 10분의 1 됐니? 또 로그 100분의 1, 로그 1000분의 1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그럼 얘는 실제로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죠.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얘는 로그의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거든. 맞니? 그럼 얘는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잖아. 얘는 마이너스 2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3 나오죠. 맞지? 그래서 얘는 소수점 자리 곱한다라 하는데, 자, 얘는 얼마다? 0.1이죠. 얘는 0.01이죠. 얘는 0.001이죠. 맞지?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봐라. 소수점의 첫 번째 자리라고 하잖아. 맞지? 첫 번째 자리. 맞니? 라서 마이너스 1이야. 자, 얘는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맞니?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서 마이너스 2. 세 번째 자리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n번째 자리에서부터 처음에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면 점수 부분은 마이너스 n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해보면 알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잡아보면 압니다. 이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알겠죠? 결론은 다 외워져야 되겠지만 공식으로 외우려고 달려드는 게 아니고요. 자, 그리고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숫자 배열만 같으면 똑같이 뜬다고. 아까 보여줬죠? 얘로. 그래서 그걸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일부러 친절하게 나왔죠? 1.09가 0.374야. 마치 0.0374인데 봐봐, 요렇게 나왔어. 이게 이제 로그 시험에 해가지거든. 로그 시험에 얘가 지금 몇 번째 자리니? 몇 자리 숫자야? 6자리 숫자니까 얘는 5점으로 들어갈 거라고. 일단 풀면 왜? 자리가 6개니까 n-1. 그리고 소점의 자리는 뭐하고 똑같다? 똑같다. 왜? 숫자 배열이 똑같거든. 109.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다음 얘는 소점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요, 숫자가. 그래서 마이너스 3점 하고 얼마? 0. 그렇게 하면 틀리죠. 내가 아까 했죠. 음수는 마이너스 3이랑 소수 부분이 얼마 나온다? 0.0374니까 요거 다 더한 걸로 정리해줘야 돼. 마이너스 2점. 맞죠? 9, 6, 2, 6. 뭐 이게 나오겠죠. 이해됐나? 요걸로 보는 건 아니야. 실제로 항상 쪼개서 봐야 돼. 알겠어요? 밑에 문제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밑에 문제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3.25, 이제 안 적고 할게요. 3.25가 5117이야. 맞지? 9야. 그러면 얘는 반대로 해놨네. 1점 나왔잖아. 어? 쌤, 그럼 이거 점수 부분이 몇 자리 나와야 돼? 두 자리로 나와야 되지. 얘가 점수가 1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가 두 자리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어차피 32점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가 10의 자리까지니까 1 나온다 했잖아. n자리의 숫자, 몇 자리의 숫자냐만 보면 돼. 양의 쪽으로. 맞지? 소점 말고.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왔네. 맞죠? 맞지? 근데 마이너스 2라고 보면 안 된다. 음수는 항상 쪼개서 봐야 된다 했지, 이렇게. 그럼, 아, 얘는 숫자 배열로 보아하니, 숫자 배열로 하면 똑같다, 맞지? 단, 처음에 나온 숫자가 3이라는 건 내가 판단을 했지만, 얘가 마이너스 3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 더 안 된다. 마이너스. 저, 마이너스 난다, 저. 시, 저, 뭐가 이거? 0.00, 세 번째 자리부터 나온다는 거야. 뭐가? 3이. 이렇게 돼야 얘 값이 나온다는 거죠. 325에 반복되면 소수 모양은 똑같고, 소수점 세 번째 자리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알겠니? 이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려요. 알겠니? 많이 풀어야 된다. 이거 내가 공식 부분이 아니고 밑에 연습으로 나온 문제인데 내가 일부러 적어놨잖아. 맞죠? 얘로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과 그 조건에 따른 상용 로그 특징이 있는데 봐봐. A와 B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두 개 빼버리면 점수가 나오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나왔죠? 두 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면 두 개 더하면 뭐 나와야 돼? 점수 되겠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개에 대해서 점수, 이건 문제 갖고 해볼게요. 일단 각각은 점수가 아니라는 조건이야. 얘는 1점 얼마? 맞죠? 얘는 뭐 2점 얼마?
근데 이거 두 개 소수분이 더하면 뭐가 나온다? 1이다 라는 말은 얘들 둘이 더하면 4가 되겠지. 4 맞지?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 갖고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문제 갖고 봅니다. 자, 로그 얼마 돼 있어요? 2 돼 있나? 0.3010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봐야 돼. 2, 3만 나왔죠. 5가 나왔어 안 나왔어? 얘가 이거라는 거 내가 알거든 이제. 근데 쌤 2는 내가 알아요. 5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우리 앞으로 구해야 될 거 무조건. 자, 로그 2는요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로그 3도요 문제에서 주어져요. 자, 로그 4, 로그 5, 로그 6, 로그 7 끝 문제에 주어져요. 로그 8, 로그 9, 로그 10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줄 거는 것 빼고는 그거는 다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로그 4는요 2 로그 2입니다. 요거 바로 적어도 이해됩니까? 로그 2가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2 곱하기 로그 2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얘는요 로그 5는요 로그 10 나누기 2거든요. 맞니? 그럼 얘는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돼요. 이거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얘는 로그 10이 얼마라는 건? 1. 그래서 얘는 1 빼기 로그 2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자, 로그 6은요 로그 2 곱하기 3이죠. 그럼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에요. 문제에서 2, 3, 7은 준다 했다. 알겠죠? 자, 7은 줄 거고 로그 8은요 2의 3제곱이니까 3 로그 2입니다. 9는요 2 로그 3이에요. 얘는 1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 3, 7만 준다면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로그 5는요 내가 아까 얘기했다. 로그 5는 10 나누기 5기 때문에 로그 10 빼기 로그 5와 같고 2와 같고, 그럼 얘는 로그 5라는 거는 1 빼기 로그 2와 같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로그 2입니까 이거? 지금 이해돼요 이거? 얘가 이거 바뀌었다고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두 개 있으니까 1 마이너스 2 로그 2가 되겠죠. 맞니? 자, 1 빼기 2 곱하기 로그 2가 얼마인데요? 3010입니다. 자, 0.3010. 자, 계산할게요. 1 빼기 0.6020이죠. 맞니? 0.3970이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 8령인가? 아, 8령. 미안.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2번 볼게요. 로그 12는 어떻게 계산합니다? 쌤, 얘는요, 바로 쪼개입니다. 2 두 개에 3 한 개 있기 때문에 얘는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3이거든요. 얘는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죠. 맞죠? 로그 2가 얼마라고 했어? 0.3010입니다. 맞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0.3010 더하기 얘는 0.4771이죠. 자, 계산하면 0.6020 더하기 0.4771입니까? 됐어요. 계산할 수 있죠. 끝자리 다음은 1, 끝자리 다음은 9, 7, 다음은 1.0791 이러나? 네. 맞아요. 됐죠? 단순 계산은 연습해봐야 빨라지는 거고. 3번 봅니다. 3번 보면 로그 루트 5 돼 있나? 이거는요 2분의 1 로그 5라는 거 이제 우리 익숙하게 된다. 맞지? 맞니? 문제는 로그 5가 뭔지 몰라. 로그 5는요 아까 적었어요. 1 빼기 로그 2와 같다고. 맞니?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1-0.3010이죠. 맞니? 자, 얘 풀면 얼마 나와요? 1-0.3010. 0점. 자, 처음부터 6 빼면 돼. 마지막 것만 10에서 빼면 되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9에서 빼면 돼요. 9에서 빼면 6. 9에서 빼면 9. 얘는 마지막 숫자 뒤에 0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빼면 얼마인데요? 돼요? 8. 아니, 9죠, 9. 0은 0에서 빼면 0이니까 이게 마지막 숫자가 아니고 이게 마지막 숫자잖아, 계산상. 이거 얼마? 9. 0.6990이가? 맞지? 0.6990은 반띵하래. 0.5 곱해도 되고. 그럼 얼마 나와요? 0.3 4 19 나왔어. 9 5 3 4 5 나오나?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당연히 소수점 계산 잘 못하면 망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수정이 망했네. 자, 그 다음. 자, 로그 2.71은 0.4330을 이용하여 정수분과 소수분을 구하래요. 맞니? 자, 정수분과 소수분인데 어차피 이 문제 소수분은 전부 다 뭐다? 다 똑같죠? 배열이 같잖아. 배열이 같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271로 배열이 같으니까 소수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정수부분만 알자. 근데 얘는 정수부분이 양의 몇 자리 숫자 나왔어? 네 자리니까 SM의 정수부분은요, 얼마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고요. 소수부분은 문제 거랑 같아요. 맞니? 얘는요, 두 자리로 먹었네요. 그럼 얘의 정수부분은 얼만데요? 1. 그리고 소수부분 같고요. 얘는요, 몇 번째 자리에서 시작하냐. 0이 아닌 숫자가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하냐, 맞지? 몇 번째? 세 번째니까요, 얘는 정수분은 얼마? 마이너스 3. 맞나? 소수 부분은 똑같아요. 됐니? 넘어갑시다. 됐어요. 자, 이번엔 실제로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만 알면 되지. 맞아요. 값을 구하래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만 구합시다. 계산합시다. 얘는 네 자리의 숫자네요. 맞죠? 소수점 위에 네 자리의 숫자니까 일단 3 더하기 324 같으니까 얼마다? 0.5105입니까? 그래서 3.5105가 그 다음에는요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플러스 맞나? 소수는 무조건 0과 1 사이는 소수야,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0.5105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4 9에서 빼면 8, 9에서 빼면 9, 마지막 10에서 빼면 5,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니? 얘는요, 얘 어떻게 합니까? 얘는 5분의 1의 로그 324입니까? 네. 요거 맞아요? 이해됩니까? 5분의 1은 나중에 계산합시다. 됐어요. 좀 귀찮으니까. 324부터 정리합시다. 324는요, 정수부분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2. 2로 나오나? 소수부분은요? 0.5105가 맞아요. 계산됩니까? 자, 얘 계산하면 이게 더하기다. 미안. 계산하면 5분의 1 곱하기 2.5105죠 맞지? 이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이거 0.5021 나온대요. 계산 넘어갈게요. 0.5021 우리가 지금 할 건 이거 아니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세 번째. 반대로 푸는 거네. 자, 쌤 이거 4 나왔어요. 그럼 얘 지금 몇 자리 숫자다? 다섯 자리. 그러면 56700 맞나? 네. 끝났죠? 왜냐하면 얘가 다섯 자리 숫자니까. 4니까 이거 다섯 자리 숫자다. 숫자 배열을 똑같아야 되네. 맞니? 얘는요, 쌤 이거 마이너스 2 나왔어요. 이렇게 풀면 망한다 했죠? 맞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6, 7. 소수점을 보는 게 아니고, 5, 6, 7이면, 숫자가 5, 6, 7이면 이게 나온다고. 근데 앞에 1이 있잖아요. 앞에 1이란 말이 얘가 두 자리 먹었으니까 1이 준 거죠. 앞에가 두 자리 먹었으니까 1이 나온 거고.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는 모양 다르죠? 네. 모양 다르다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맞죠? 자, 얘는 정수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3. 소수분은요? 0. 이거 빼봐. 10에서. 7. 5, 3, 6입니까? 이거 이거 똑같나? 네. 똑같네. 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니까 소수점 몇 번째 자리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0.00하고 뭐가 나와야 된다? 배열이 똑같으니까 5, 6, 7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X값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자릿수 결정입니다. 아, 이거 별표쳐놓읍시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애들은 지금 짜증나게 했던 파트 중에 하나죠. 됐니? 한번 해볼게요. 3의 20승입니까? 잘 봐라. 3의 20승을 다 구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보겠다. 그러면 쌤 1번 내가 양변에 그러니까 여기 로그 취한다 이 말이야. 내 마음대로 로그를 취했습니다. 그냥 그러면 로그 3의 20승을 내가 한번 구해볼게요 이 말이거든. 알겠니? 자, 로그 3의 20승은요 20 곱하기 로그 3입니까? 네.
맞죠? 근데 쌤 로그 3이 얼마예요? 나왔죠? 0.477이래요. 그럼 20 곱하기 0.4771이죠? 네. 자, 계산합시다. 곱하면요? 1, 2 곱하면 얼마 돼? 2. 2 곱하면 14, 1 올라가면? 15 받으면? 9 됩니까? 네. 맞죠? 근데 여기 0 하나 더 있죠? 그래, 소수점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나? 맞아요. 쌤, 얘 푸니까요, 9.54이 나왔대요. 아, 이 말은, 쌤, 얘 봐요. 로그 3의 20제곱일 때 9.54로 나왔다는 말은 몇 자리의 정수인가 물었잖아. 맞니? 근데 아까 얘기했죠? 얘가 몇 자리의 정수인지 몰라도 얘가 n자리의 숫자라면 여기 있는 얘는 n-1이라 했거든. 맞지? 그래서 아, 알 수 있네. 쌤, 얘가 몇 자리인지 몰라도 n-1 했더니 9가 나왔어요. 이 말은 쌤, 얘는 n은 10자리의 숫자다, 이거죠. 이해됩니까? 10자리 숫자라는 거죠. 숫자가 크다는 거야, 맞지? 10자리 숫자란 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6 곱하기, 자. 얘는 또 올려. 맞지? 그러면 로그 또 올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까? 맞네, 이건 52 곱하기 로그 6이가. 자, 52 곱하기 로그 6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인가요? 그러면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에요. 맞죠? 그럼 얘는 52에다가 0.3010 더하기 0.4771이죠? 맞지? 계산합시다. 52 곱하기 얘는 더하면 얼마 돼요? 0.7781입니까? 예,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쌤, 시간이 많이 없어서. 계산하면요, 40.461이 나온대요. 네. 자, 이거 풀면 40.4612가 나온대요. 됐니? 됐어요? 그럼 똑같네요. 쌤, 이 말은 얘하고 얘를 보고 내가 이거의 자릿수를 판단하는데 얘가 40이니까 얘는 몇 자리다? 41자리의 수가 되겠다라는 건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얘 볼까요? 얘는 뭔데요? 20 로그 2입니까? 네. 더하기 30 로그 3인가요? 네. 그럼 얘는 20 곱하기 0.3010인가? 네. 더하기 30 곱하기 0.4771입니까? 네. 계산할 수 있죠? 쌤이 지금 시간 많이 없어서 계산 좀 볼게요. 계산하면 20.3330 나온대요. 자, 이거 풀면 20.3330이 나온대. 됐나? 네. 곱하고도 할 수는 있잖아, 맞지? 따라서 쌤, 이걸 통해서, 자, 내가 위에 안 적어버렸네. 예, 로그 얼마 돼야 돼요? 2의 20승 곱하기 3의 30승이었죠? 네. 이걸 통해서 이 값의 자릿수가 판단이 된다고. 맞지? 몇 자리? 21자리.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봅시다. 이번에는 소수로, 저 분수로 나왔으니까 5분의 1에 100제곱 하래요. 맞지? 당연히 얘는 몇 자릿수입니까가 아니고 소수점 몇 번째부터 0이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나왔습니까? 라고 묻겠지. 맞죠? 자, 똑같이 계정하면 얼마 돼요? 얘는? 또 로그 씌우면 되나? 그럼 얘는 5분의 1에 100제곱이죠. 얘는 100 곱하기 로그 5분의 1입니까? 맞니? 자, 계산 계속합니다. 얘는 100 곱하기 로그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니? 마이너스 1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있어요. 마이너스 100 곱하기 로그 5입니까? 근데 얘는요, 로그 5라는 게 내가 아까 일부러 안 지어놨습니다. 맞죠? 1 마이너스 로그예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고요. 자, 계속한다. 100 곱하기 이거 풀면 얼마 돼? 0.3010 빼면 0.1 빼기 0.3010이죠. 자, 근데 이거 외워놓으면 좋긴 한데요. 어? 진짜 일부러 간혹 가다 학교에서 쉽게 하라고 0.3으로 계산해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 근데 혼자 이렇게 풀면 미친놈 됩니다. 맞죠? 그건 계산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 곱하기 0.6990이가 풀면요. 마이너스 100 곱했다. 그럼 소수 이까지 가나? 그럼 마이너스 60
9.100 맞나? 9 이래 나오나? 네. 어, 쌤,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요. 어, 계산하면 얼마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 70 더하기 0.1입니까? 네. 맞죠? 계산. 아, 얘가 정수분, 얘가 소수분이죠. 얘가 마이너스 70이 나왔다는 말은 이 숫자라는 거는 뭔지는 몰라도 0.0000 쭉 해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70이니까 맞죠? 70이니까 여기에 이 개수가 몇 개로 나온다? 70개에서부터 뭐가 나온다? 숫자가 시작된다는 거지. 맞니? 여기부터 여기에 나오는 숫자가 생기겠지,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얘는 처음으로부터 0이 아니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게 70번째다. 소수점 70번째 자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되겠어요? 그 다음 봅니다. 자, 최고 자리 숫자도 있는데요. 얘는 또 똑같습니다. 자, 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데 식이 약간 더 길어져요. 자, 근데 이것만 되면 로그 파트 웬만큼 다 끝난 거예요. 자, 3에 14제곱은 몇 자리의 정수입니까? 우리 시크 했던 거네, 맞지? 똑같이 합시다. 로그 떠올립니다. 쌤, 로그 3에 14 쓰면요. 14 곱하기 로그 3입니까? 그럼 14 곱하기 0.477이 됐죠? 맞니? 네. 자, 우리 빠른 계산을 위해서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거 얼마니? 풀면? 6.6794. 얼마? 6.6794. 이래 나왔나? 아, 이걸로 통해서 정수분이 얼마로 나왔으니까? 6으로 나왔으니까 얘 자리값은 몇 자리 숫자일 거다? 7 자리 숫자일 거다 라고 대부린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2번 봅니다. 2번 잘 봐라. 2번 보면요, 최고 자리의 숫자란 말은 얘가 지금 7자리 숫자잖아. 3에 14 쓰면 풀분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맞나? 제일 위에 숫자가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거 묻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얘 어떻게 푸냐? 자, 이거는 소수점하고 비교하는 거야. 소수점하고. 자, 최고자리 숫자 정수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뭔데? 정수 부분의 숫자가 구분했죠. 얘는 소수점 가지고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잘 봐라. 왜 그러냐면 로그 3은요, 로그 3은 얼만데요? 로그 3은 쌤이 요렇게 합시다. 쌤이 일부러 가는데 로그 2가 얼만데요? 0.3010. 3010이죠. 로그 3은 0.477. 내가 지금 안 적었는데 적어놓고 해야 됩니다. 로그 2는 0.3010이가 로그 3은요, 내가 소수 본다 했다. 0.477이가 로그 5는요, 로그 4는요 0.6020이가 근데 얘 지금 6794 나왔지. 3에 14제곱은 맞지? 그럼 그 다음 로그 5 나와야 되겠네. 로그 5는요, 아까 얘기했어, 1에서 0.3010 빼기 때문에 0.6990입니다 자, 선생님 좀 빠르게 했어요. 0.6990이야 그러면 봐봐, 소수점만 비교해. 얘는 뭔지 알잖아, 자릿수라는 거.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6794니까 얘는 이 사이에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쌤, 내가 만들 수 있는 게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거는 0.6794는 누구와? 로그 4와 로그 5로 있어요. 맞니? 그러면 내가 여기에 6을 다 더하면 6.6794라는 놈은요, 얘는 로그 5에다가 이게 6이면 7자리 수가 돼야 되지. 맞나? 얘는요, 로그 얼마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자, 실체적으로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렇게 안 풉니다. 어, 쌤, 얘는요, 얘하고 얘 사이니까 최고 숫자 얘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바꾼다, 봐봐. 지금 다시 다 바꿉니다. 결론. 로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 로그 3의 14제곱이죠. 이게 이거 있잖아. 맞죠? 그 다음 로그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 갖다 풀면 얘가 7자리인 건 내가 확인했고, 얘 갖다 풀면 무조건 얘하고 얘 사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하겠어? 4로 시작하겠지. 그래서 최고자리 숫자는 뭐가 됩니다? 4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 얘는 정수 부분 가지고 얘는 소수 부분 가지고 만드는 거구나. 정수 부분은 얘가 몇 자리냐, 소수 부분은 그때 얘 숫자가 뭐냐 라고 묻는 거라. 됐어요? 자, 그 다음 끝까지 갑니다. 이거 자, 정수 A의 정수 부분과 저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2차 방식의 두 분 나왔는데 봐봐. 2차 방식이 내가 이걸 정수 부분을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 알겠니? 소수 부분을요 보통 우리는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 단 내가 알기로 쌤 여기 나오는 단 알파는요 0부터 1 사이까지죠. 소수란 말이야. 맞지? 양의 소수 맞죠? 자 그러면 두 분의 합부 해볼까요? 쌤 두 분의 합부 할게요. 두 분의 합은 N 더하기 알파가 맞죠? 두 분의 곱은요? N 알파입니까? 맞니? 근데 봐봐 N 더하기 알파 네 얘 정리하면 얼마나 온다 지금? 마이너스 3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7이에요. 얘는요? 3분의 K 나오는데 우린 이미 알고 있어. 왜? 정수분을 했기 때문에. 쌤 이놈요 내가 갖다 풀면요 마이너스 자 봐봐 얘 원래 풀면 얼마나 와요? 원래 푼 대로 그냥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수분과 소수분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마이너스 3 더하기 얼마? 3분의 1로.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이미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N과 알파를. 원래는 연립으로 풀어야 되지만 이 조건이 나왔죠. 이게 부정방식이거든. 조건이 나와버린 거야. 식이 두 개 필요하지만. 문자가 두 개 있으면 식이 두 개 필요하죠. 근데 그 대신에 조건을 줘버린 거죠. 그래서 문자가 두 개 있지만 식 하나밖에 없지만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끝났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나? 맞죠? 곱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얼마? 마이너스 2. 아 이거 푸니까 K값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조금 힘들겠지만 계속 해야 된다 했다 맞지? 그 다음 자 세 문제 남았으니까 5번에는 X가 두 자리 숫자네. X가 두 자리 숫자 맞아요? 자 X가 두 자리 숫자인데 이렇게 나왔어. 로그 X의 소수분과 로그 X 세제곱의 소수분이 같대. 그러면 로그 X랑 로그 X 세제곱의 소수분이 같다는 말은 숫자 배열이 일치하다라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이노미크나 이노미크나 일반적으로 X가 두 자리 숫자니까 얘가 크지? 그러면 쌤 이거요 로그 X 세제곱에서 로그 X 빼면요 얘는 무조건 뭐가 될 거예요? 정수가 될 거예요. 맞니? 근데 이거 앞에 나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 얘는 3로그 X입니까? 얘는 로그 X예요. 그럼 3로그 X에서 로그 X 빼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2로그 X 됩니까? 얘는 정수가 될 거라고. 맞지? 근데 잘 생각해보자. 쌤, X는요 10과 100 사이의 숫자래요. 맞니? 그럼 내가 여기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그럼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됩니까? 네. 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쌤 하는 말? 로그 취하면 밑을 10으로 하는 상용로그에서는 진수가 10이면 같으니까 1이죠.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2 나온다고. 맞지? 근데 여기 뭐 곱하래요? 2 곱하래. 그럼 여기 다시 2 로그 x 하면요 얘는 4가 되고 얘는 2가 됩니까? 맞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라는 말이야? 얘 무조건 정수잖아 지금. 3 돼야 돼요. 그러면 쌤 2 로그 x가 무조건 얼마 돼? 3이니까요 로그 x는 무조건 얼마 돼야 돼요? 2분의 3이 돼야 돼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이거 조건을 풀면 어떻게 돼요? X는 10의 2분의 3제곱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요. 또는 10 루트 10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풀면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나왔는데 5번에 합이 얼마래요? 1이래요. 내가 조금 빠르게 나왔는데 이게 R반 수업으로 녹화가 영상이 올라갈지 E반 수업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쌤 먼저 빠르게 좀 하는 거거든요. 안 되면 나중에 한번 더 보고 모르는 거 쌤한테 다시 질문합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자 로그 X의 정수분이 3이고 로그 X의 소수분과 얘 소수분의 합이 1이래. 그럼 다시 봐봐. 로그 X라는 놈이랑 자 세제곱근 X 로그 세제곱근 X랑
더했더니 합이 1이라 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될까요? 정수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쌤 얘는요 로그 x 더하기 얘는요 3분의 1인가 앞에? 네. 그럼 3분의 1 로그 x입니까? 네. 더하면 정수래요. 이 말은 3분의 4 로그 x가 뭐다? 정수래요. 이 말하고 똑같잖아. 맞지? 근데 로그 x라는 놈은요 쌤 정수분이 3이래요. 로그 x가 정수분이 3이란 말은 얘는 3이 될 수도 있지만 뭐? 4. 4까지 갈 수 있죠. 이해됩니까? 전기됐어요.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시작하면 되죠. 맞니? 근데 봐봐. 문제에서 쌤이 좀 갖다 붙였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로그 x의 소수분과 얘의 소수분이 갖다 있기 때문에 이건 등호는 성립 안 하겠죠? 3은 아닐 거 아니야? 소수분이 0이면 두 개 다 합하면 합이 1이라 했는데 맞아요. 그럼 요거는 빼도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 로그 x는 3하고 4 사이에요. 그럼 이걸 3분의 4 곱하면 되나? 그러면 3분의 4 로그 x는 얼마 돼요? 3분의 16 얘는요? 4 됩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정수라며 맞죠? 얘는 5점 얼마 아닌가? 그럼 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얼마 돼? 5. 아 쌤 이게 3분의 4 로그 x가 얼마예요? 5래요. 됐어? 그러면 로그 x는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5 돼야 되죠. 아 이걸로 풀니까 x는요 10에 4분의 15제곱이겠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자 이런 문제 내가 나중에 문제 유형 정리해줄 때 이런 문제 한번 해줄건데 애들이요 모의고사 문제나 학교시험 문제나 교과서 문제나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짜증납니다. 맞죠? 일단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 로그 0.3으로 한다 해놨는데 혼자 0.3010으로 풀고 있으면 15래 걸리고 맞죠? 외운다고 다가 아니야 맞지? 자 이런 문제는요 딱 하나만 알아보면 됩니다. 뭐만 하냐? 문제에서 용어 그 용어가 뭘 뜻하는지 잘 봐. 수소 이온 농도를 예라 부른대. 맞지? 산성도를 예라 부른대. 이해됩니까? 지금 이 문제 딱 이쁘게 나왔어요. 자,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산성도가 6.6이었고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는 자,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사탕을 먹은 직후의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의 50배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다시 천천히 해봅시다. 원래 농도는요, 산성도는요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내가 지금 뭐야? 사탕을 먹은 직후지 맞죠? 그럼 얘는 사탕 먹은 직후 빨리 정리해봅시다. 직후의 산성도는 얼마였다? 6.6. 6.6이었는데 얘는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수소이온 농도야. 자 10분 후야 10분 후 자 문제 하라는 대로 가는 거야. 그때 이거는 내가 뭔지는 몰라왔지. 뭔지는 모르는데 얘는 뭐가 줬어? 사탕을 먹은 직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에 50배였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로그 산성도가 H 플러스 이거에 50배였다고. 얘는 지금 당장 먹은 거고 10분 후에 뭐 산 저지고 수소이온 농도는 이놈의 50배였다고. 맞지? 그때 10분 후에 얘 구하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다시 천천히 해보자. 쌤 얘는요 그래서 이 식은요 너가 공식을 몰라도 상관없는 거니까 어렵게 볼 필요 없죠. 잘 봐라. 마이너스 로그 뭐 하면 돼요? H 플러스 수소이온 농도가 맞지? 자 빼기 로그 50 해도 돼 안 돼? 대죠. 어차피 마이너스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떨어뜨리면 더하기로 나오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지. 근데 쌤 이놈은요 이미 아까 얼마로 나왔어요? 이게 얼마로 나왔어요? 6.6으로 나왔어요. 그럼 얘는 6.6이라고요. 맞지? 자 이것만 알면 되네. 맞죠? 얘는요 자 마이너스 로그 얘는 어떻게 돼있어? 100 나누기 2지. 그러면 빼기 뭐야 하면 돼? 로그 2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더하기 로그 2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자 그러면 다시 계산할게요. 얘는 6.6 빼기 2가 네. 그 다음 더하기
로그인을 우리는 알려줬어. 뭐라고? 0.3으로. 아, 계산합시다. 이거 빼면 4.6이가 네. 거기에다가 뭐 더하면 0.3 더하면 4점 얼마 돼요? 9 됩니까? 네. 정리되겠어요? 요렇게 해서 상위 로그 파트가 끝이 납니다.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쪽 문제 많이 어렵다. 애들 애들이 많이 어려워한다고. 근데 생각보다 할 만합니다. 내가 이거 문제 유형 따로 정리해서 수업을 따로 하긴 할 건데, 유형 정리할 때. 알겠죠? 어렵게 보지 마세요.